안방으로 넘어가 볼게요. 안방 같은 경우는 딱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붙박이장에 들어갈 위치에 붙박이장과 TV장이 들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실제 이제 벽을 좀 파가지고 TV가 딱 들어갈 수 있긴 했는데 TV가 들어가는 그 벽면 같은 경우는 사각면을 전체 다 블랙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. 그래서 딱 들어갔을 때 그 공간과 벽체의 장 색깔과 바닥재 색깔을 전체적으로 톤앤 매너를 맞춰줬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역시나 장을 꼭 정면을 바라보시면 상부 라인, 하부 라인, 측면 라인까지 전체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여기 같은 경우 발코니 확장을 했어요. 발코니 확장한 부분 쪽 같은 경우 천정 부분에 약간의 그 공기 공조 시스템 같은 게 있어서 단차이가 발생했었던 부분만 좀 잡지 못했고 그 면 외에는 전체 다 공간을 좀 깔끔하게 만들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쪽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우더룸하고 이제 욕실이 있는데요. 욕실로 들어가게 되면 딱 왼쪽 측면에 보셨을 때 굉장히 넓은 하부장이 보일 거고 하부장의 밑에는 세 개의 서랍이 보일 겁니다. 아무래도 수납적인 부분을 케어하기 위해서 그쪽에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서랍장을 짰고요. 그 밑에 부분 보시면 밑에 부분도 오픈장으로 계획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수건 같은 거 말아서 넣어놓는다거나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어요. 세면대 부분 같은 경우는 벽체는 최대한 욕실에서 썼던 그 한 가지 소재의 블랙 색깔이 강한 타일을 전체를 다 감아 돌렸습니다. 그래서 이 벽체는 다 되도록이면 다른 소재가 들어가지 않게끔 다 동일한 소재를 넣어줬고 조명 같은 경우도 큰 LED 조명, LED 거울 조명을 넣어서 그 간접 조명만으로도 이 공간을 최대한 밝힐 수 있게끔 조명을 넣었어요. 그리고 보시면 천정에 이제 3인치 조명 한 3개 정도로 전체 공간을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끔 마무리를 했고요. 그 다음 바닥을 보시면 바닥은 이 공간의 분리를 주기 위해서 다른 검정색 계열로 타일이 바뀐다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바닥에서 텍스처를 다르게 해서 공간의 분리인 느낌을 줬고요. 보다시피 곧 개방돼 있죠, 욕실이. 이 욕실을 개방하게 된 계기도 일반적으로 욕실하면 항상 닫아놓고 변기, 세면기, 샤워 공간으로 구분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조금 좋은 호텔의 스위트룸 같은 데를 묵어보면은 욕실들이 대부분 개방돼 있어요. 대표적으로 뭐 반얀트리 같은 데 가보시면은 반얀트리 같은 데는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큰 어떤 작은 수영장이라고 해야 되나요? 큰 욕조?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옆에 엄청나게 큰 세면대가 두 개가 분리되어 있고 이런 공간들이 거실이라고 느껴지는 공간이랑 다 그냥 편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고객님께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더 개방감, 열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. 샤워를 하더라도 뭔가 갇힌 공간에서 샤워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널찍하게 샤워한다는 느낌. 화장실에서 일을 보더라도 조금 더 큰 공간, 뭔가 갇혀있는 느낌이 아니라 좀 개방된 공간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그런 공간들을 배치하면서 욕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제가 프리스탠딩, 삽입형이 아니라 프리스탠딩 형태로 이렇게 좀 라운드 곡선이 있는 욕조를 설치하게 됐죠. 그러면서 조명 같은 경우는 보시면 천정은 전체적으로 테두리에다가 간접 조명을 LED 바로 넣어가지고 조도를 맞춰줬어요. 하지만 항상 LED 조명, 이런 간접 조명만으로는 조도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 3인치 조명을 넣어줘서 조도를 밝혔고 스위치를 분리해주셨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이제 간접 조명을 사용하시겠지만 좀 청소하거나 뭔가 공간을 좀 밝게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제 조명을 좀 바꿀 수 있겠죠. 그래서 원래 기존 비포 사진을 보시면 공간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기존 공간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수정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전체 다 블랙으로 통일을 했어요.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맨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객님이 원래 처음에 원하셨던 어떤 색감 항상 그 기조를 유지해주면서 이런 블랙 계열의 수정과 샤워기 심지어 이런 파티션을 세울 때 쓰는 하드웨어 같은 것조차도 다 블랙으로 전체를 통일해드렸습니다. 다만 여기도 이제 노출된 공간이다 보니까 물을 사용하거나 할 때 좀 공간이 좀 건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템펠의 휴젠드 제품을 상부에 설치해줘서 전체적으로 공간을 좀 깔끔하게 이렇게 건조시키고 사용하기 좋게끔 만들었습니다. 욕실에서 세면대가 빠지다 보니까 또 욕실 부분에 대해서 레이아웃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어요. 그리고 이제 아마 측면에 있는 작은 방은 들어가 보시면 그냥 서재입니다. 자그마한 서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공간은 안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작은 서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크게 두 개의 방이 남았는데 하나는 이제 현관문 열고 들어갈 때 정면에 있었던 따님방인데요. 따님방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한 낮은 그 제작각으로 설치를 해서 침대 공간과 이제 화장할 수 있는 공간, 그러니까 이런 책상 공간을 두 개를 분리를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였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벽체를 세워가지고 침대 공간을 좀 아늑하게 만들어주는 것,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나눠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전체적인 컨셉은 바닥은 동일한 소재로 디자인을 했습니다. 조금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제 아들 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들님께서 이제 패션을 좀 전공을 했어요. 그래서
아무래도 옷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인 붙박이장에는 기반방 사이즈에 옷을 다 넣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제안을 했던 게 발코니 확장을 하고 확장한 공간으로 침대나 책상 같은 걸 배치를 하고 이제 들어오자마자 입구 쪽에다가 최대한 큰 드레스룸을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가 많이 하는 가벽 세워서 시스템인 걸 넣는 형태의 드레스룸 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워킹 클로젯 개념으로 수납을 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는 정말 많은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배치를 했습니다. 네, 전체적으로 한번 저랑 같이 미래 푸르지오 아파트 한번 같이 둘러봤습니다. 어떠셨나요?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소재를 잘 활용했고 선과 면 잘 정리했던 것 같고 공간별로 그래도 톤 앤 매너도 잘 맞췄던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조명도 공간별로 좀 다양하게 잘 썼는데 한번 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래도 어떠셨는지 피드백도 좀 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히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